케이크가 너무 무거우셨죠? 나요? 케이크를 저는 약간 물음표 모양 되게 쳤어요. 그러니까 볼륨감 있게 이거 저번에 제가 자른 거죠? 네. 지금 자르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한 달이 좀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지금 보면 흰머리가 볼륨은 많이 사셨을 텐데 밑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가볍게 하고 얼굴 형이 좀 마른 형이시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라운드적인 느낌으로 커트할게요. 오늘 저한테 두 번째 방문이신데 두 번째 방문하신 고객님이신데 저분 한번 자르고 가셔서 두 번째 하셨는데 지금 보면 네이프라인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들뜨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웨이트의 느낌을 만들긴 했는데 너무 무겁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이 웨이트 위치를 조금 올린다 느낌으로 좀 하이한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드라이 컷을 좀 할게요. 약간 드라이 다 말린 다음에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질은 어렵진 않으셨어요? 제가 드라이를 하거든요. 앞머리는 다 내리실 거니까. 머리 무겁진 않으셨죠? 뒤통수 있는 부분이 조금 무겁죠? 지금 오늘 보니까 저번에 자를 때는 제가 이런 느낌으로 안 잘랐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도 좀 무겁다고 느껴져서 지금처럼 이런 네이프 자르실 때 네이프 이렇게 제비줄이 있으신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런 커트 머리 할 때는 두 가지로 커트를 많이 하는데 아예 없애서 윗라인으로 층으로 약간 레이어로 약간 라인을 만들든지요. 아니면 이 부위를 아예 무게감으로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무게감을 자른 다음에 윗라인의 층으로 이렇게 무게감을 죽이는 느낌 두 가지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할 건데 오늘은 무게감을 최대한 뺀 다음에 윗라인의 레이어로 최대한 무게감을 없애보겠습니다. 조금 라인을 없앤 다음에 라인을 아무래도 없애게 되면 이런 느낌, 조금 꼬부라지는 느낌이 조금 덜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머리가 아무래도 깨끗한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제비 처리가 한쪽만 좀 심하죠? 집이 이 근처신가요? 아니, 대치동이에요. 고객님도 유튜브 보고 싶어요. 네, 네.
오늘은 커트를 거의 질감 위주로 너무 머리가 무겁다 생각이 들어서 질감 위주로 커트를 많이 할 거예요. 머리에 왁스 같은 거는 안 바르시죠? 저는 그거 발라요. 뭐지? 올리브 성분. 에센스? 네. 적당한 느낌으로 지금 레이어 느낌을 자연스럽게 약간 슬라이스 느낌으로 좀 만든 다음에요. 무게감을 최대한 뺐습니다. 그리고 미들 라인에서도 레이어를 굳이 많이 내지 않고요. 그냥 내추럴한 느낌의 내추럴한 판넬, 호리존탈 판넬로 형태를 들어가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레이어 연결하겠습니다. 내추럴한 인아웃 지점을 어느 정도 만들으셨으면 이제 저는 질감으로 윗라인과 미들라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트를 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머리의 스타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냥 치셨다가는 조금 좀 느낌이 너무 이렇게 좀안 예뻐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어느 정도 위치감을 생각하시고 꼭 커트 쳐주세요. 이제 오버라인 느낌 왔는데 좀 전에 제가 커트하기 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미들라인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미들라인을 질감으로 슬라이스한 느낌으로만 내추럴하게 연결했고요. 오버라인에서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미들라인과 그냥 내추럴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웨이트 확인하실 때는 항상 옆선에서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 느낌에서 보신 다음에 귀 라인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한번 봐주세요.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느낌.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 뒤로 넘기진 않으시죠? 옆머리는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귀 라인만 이렇게 정리하고 윗라인에서 라운드성으로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뒷라인에서 라인 맞춰서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뒷머리가 무거워서 오신 거죠? 거의?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답답해 보여요. 앞머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 느낌이 답답했지. 일단 앞머리 조금 안 자를 거니까요. 라운드로 자를게요. 앞머리를. 내 뒤에는 무겁다는 느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네. 시간이 가니까 느낌이 아 저도 좀 전에 오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했어요.
지금 무거워 보여요? 가벼워 보여요? 무거워 보이지 않죠? 이게 진짜 한끗 차이인데 저건 조금 더 그 1mm가 커트에서는 중요하던데요? 그 1mm도 커트에서는 중요하더라고. 제가 조금만 치잖아요. 네네. 그 커트머리에서는 진짜 1cm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미지에 되게 틀려요. 네. 그래서 거울이 뚫어지게 보고 치는 게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모든 디자이너들이 뭐 정말 저보다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차이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정말 뭐 프로 디자이너들은 좀 관찰을 잘해요. 어떻게 보면 소재는 정해져 있잖아요. 고객님 머리카락이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관찰을 해서 그거하고 조합을 해서 이 고객의 얼굴에 얼마나 다른 디자인을 씌워줄까 이 차이 이런 거 찾는 거죠. 여기가 좀 더 가벼운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차이예요.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 커트를 저는 커트만 30년이거든요. 제가 커트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숏 단발 아니면 저는 커트 좀 긴 머리가 저는 안 어울려요. 그럼 길에 가다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커트 좀 잘 치면 커트가 사람 얼굴형도 바꾸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분위기도 바꾸고. 그럼 고객님 머리 앞으로 갔습니다. 샴푸 한 다음에 머리 말려보고 다시 커트 할게요. 라인은 괜찮죠? 말려줬는데 뒤에 무게감 좀만 더 빼고 마무리할게요.